나는 두 아이의 가장이다.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찜쳐라. 캐나다 와서 한식을 더 많이 먹는다. 한국에서보다 한식을 더 잘 챙겨 먹게 되는 듯하다. 이거 두부야? 두부야. 은희가 좋아하는 두부. 근데 계란 같은 거네? 계란 옷 입힌 거야? 엄마 먹어봐 이게. 지금. 맛이 어때? 맛있어. 이거? 이거 줘요. 오늘은 걸어서 출근하기로 했다. 오늘은 집에서 저희 일하는 곳까지 걸어서 가고 있어요. 운동 삼아 한 2km 정도, 2.8km 정도 돼서. 가끔 이렇게 운동 삼아 걷는 것도 활력이 된다. 거의 다 왔다. 코스코는 지금 9시부터 사람들이 막 북적이고 있네요. 다다.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살롱을 오픈한다. 오랜만에 일을 시작했는데 제법 일이 익숙해진다. 리니가 내 도시락 가방에 먹던 도넛을 넣어놨다. 이건 리니가 제일 좋아하는 도넛이다. 그걸 날 위해 챙겨줬나 보다. 구독자 손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다들 또 왔는가? 아, 여기 꼭 가야 되겠다. 이길 거야, 이길.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즐겁다. 그리고 바뀐 헤어스타일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일의 큰 기쁨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점심 시간이다. 아내가 싸준 오늘의 도시락. 나는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밥은 꼭 먹고 일하자는 모토를 가졌다. 오늘도 싹 비웠다. 같은 시간 수정이와 아이린은 다니엘을 학교에 내려주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오늘은 주인공이다. 지마이님이고 일단 나가서 놀이터 가요. 놀이터 가요? 놀이터에 친구들 있을까? 아직가 궁금해요. 친구 빨리 만나고 싶어? 네. 친구 어딘가 친구 엄마는 안 돼?
엄마 리니 친구 엄마 안 돼. 수정이 좋아. 안 돼 수정이. 수정이 좋아. 둘은 벌써 친구처럼 지낸다. 내가 몰라. 내가 몰라. 내가 몰라. 비비비 마비비. 천천히. 옳지. 으쌰. 두 사람은 가까운 마트에 들렀다. 어, 조심해 조심. 아이리. 맛있어? 지금 아이리는 뭘 먹고 있나요? 핫초코. 핫초코. 자. 린이 맛있는데 엄마는 너무 어때? 좋아. 좋아? 네. 이거 사요. 네. 이거 사? 이거 뭐하나? 뭐하나? 비누군지까지. 엄마 우리 얘들 친구 할까? 친구? 얘들 가져가서 비누군지 친구 할까? 엄마도 근데 혼자 웃었잖아. 혼자 무서워서? 네. 친구 시켜주고 싶어? 네. 영화 바비에 나왔다. 캔이야? 캔? 캔? 요거 캔 머리야 똑같아. 그래? 여기 오냐면 걱정 마. 천천히 천천히. 옳지. 나는 어 천천히 천천히. 비켜주세요. 따르릉. 우와 잘 탄다. 뭐든 호기심과 모험심이 강한 아이리는 벌써 스스로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혔다. 하나도 안 추워? 시원한 느낌을 좋아해서 핸드솝도 종류가 너무 많다 그지? 와 인신했을 때 자주 썼던 브랜드네. 딱 메인 자리에 띵띵띵 좋아 띵띵띵띵. 여기는 사과가 저렴해서 너무 좋다 그지? 응 좋아. 엄마 니랑 쇼핑하고. 어. 엄마 지금 티슈 하나만 사고. 엄마 저거요. 이거? 아, 우리는 이제 니네 거 다 계산할 거야. 아, 계산하러 갑시다. 엄마, 엄마 작번에 니네가 계산할 거니까. 우리가 사는 주에서는 기본 5%의 세금을 추가로 7%나 더 붙인다. 구독자분들이 들러 아이들 선물을 주고 갔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 집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가득하다. 날이 튀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담궈서 쏙. 자 이렇게 해서 탕후루 완성. 우와 캔디도 안 됐네. 수정이와 리니는 요즘 탕후루에 푹 빠졌다. 사탕이야? 먹어봐. 짜구. 짜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하세요. 저녁 6시 아, 오늘 퇴근. 하루도 끝이 났다. 고생했어. 늘 세 식구가 아빠를 데리러 온다. 지금 6시 이제 20분. 근데 한 11시 12시 되는 거 같잖아. 어. 뭐 했니 얘들아? 오늘 오빠 학교가 와서 엄마 니랑 데이트했어. 됐다. 재밌었어. 데니얼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응. 돌아오는 차 안에선 늘 서로의 하루 일과를 얘기한다. 오늘의 야식은 라면이다. 김치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짠. 함흥라면. 응. 함흥라면이 좋아. 응. 깔끔해. 유럽 음식 엄청 짜다 하잖아. 응. 유럽도 그렇고 뭐 나가면 외국 음식 다 짜다고 알잖아. 응.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음식도 못짜게 짜거든. 근데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더 짜게 느껴지는 줄 알아? 아 왜? 똑같이 짜게 먹는 거야 우리도.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짜고 뜨겁고 뜨거워서 그런 거야. 뜨거워서 모르는 거야? 뜨거우면 덜 느껴지는 거야. 특히 특히 짠맛. 라면 국물 식은 거 먹으면 딱 알거든. 엄청 짜거든. 근데 지금 우리 모르잖아 뜨거운 거 먹으면. 근데 이제 서구 음식들은 뜨거운 음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더 그건 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라면 식은 거 국물 먹으면은 막 되게 짜잖아. 맞네. 그러네. 캐나다 특히 밴쿠버 날씨 우중충하잖아. 그래서 이런 날씨에 사는 사람들은 좀 짜게 먹어야 돼. 아 그래? 혈압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아 좋은데. 힘들었지? 오늘? 아니 근데 다니엘이랑 학교생활 너무 잘해주니까 나는 막 등교할 때 오늘도 막 그 선생님이 막 굿마닝 이러면서 팔 벌리고 다니엘도 굿마닝 하면서 막 서로 막 그냥 그거 보고 학교할 때도 빠이 see you tomorrow 하잖아 다니엘. See you tomorrow. 아 그걸로 그냥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 자발적으로 하니까 영어를 내뱉는 게. 그치. 그러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이 자녀들 아이들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진짜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막 자지우지 되는 것 같아. 가족이 있어 오늘도 힘이 된다. 우리의 캐나다 라이프는 이제 시작이다. You know you wanna be me, but you never will.